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5일입니다. 어느덧 이제 12월 15일이 됐네요. 오늘 장이 끝났는데요, 주식시장이. 오늘 지금 시장의 그 화두가 되는 것은 계속 TV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은 뭐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가상 통화라 그러대요. 이제는 뭐 일본에서 먼저 사실은 가상 통화 Virtual currency, cryptocurrency, 뭐 이런 말들이 쓰이고 있는데, 뭐 가상 화폐라고도 안 하고, 이 아나운서들이 어떤 지침이 내려졌는지, 공히 일본식 표현으로, 일본에서도 사용되고 있던 표현으로, 가상 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상 통화. 이것은 가상 화폐, 뭐 암호화폐와는 또좀 다른 차원의 어떤 뉘앙스죠. 가상 통화. 통화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단순한 화폐하고는 좀 다르죠. 약간 공신력이 붙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이, 그래서,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제가 그동안에 한 번도 종가선을 안 찍어봤는데, 오늘 이렇게 시장이 화두가 된 김에, 이 테마 섹터에서 가상화폐, 그리고 괄호 열고 비트코인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카테고리 명이 가상화폐 되어 있고, 괄호 열고 비트코인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만큼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애들도 다 안다. 어지간하면 초등, 초딩, 중딩도 이제는 비트코인을 다알 정도가 됐다. 그만큼 떠들어주니까요. TV나 이런 어떤 보도 채널들에서. 그래서 이 지금 카테고리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한번 종가선 한번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위에서부터 한번 쭉 볼게요. SBI 인베스트먼트. 지난번에 한번 언제 그 올려드린 종목 같은데. 차트가 너무 좋죠? 보세요. 주봉이 특히 그 제2생명선에서 계속 W가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뭔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W가 나오나요? 제2생명선을 주봉상으로 왜 저렇게 밟고 가느냐. 고점 라인에 지금 도달해서 빨개지고 있는 있으나 이 어떤 그 가상 통화의 어떤 비트코인 발 그리고 국내 그 우수한 게 맞나요? 하여튼 그 거액이 거래되고 있는 세계 그 탑10 안에 들어가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 살리면 세계 어떤 머니가 돈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달러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잘하면 엔화나 중국 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지금 전고점을 이제 넘어가 버렸네요. 넘어가고 앞전에 고점도 넘어갔어요. 굉장히 좋네요. 일단 차트상으로는, 종가선상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특히 저 노란 원을 그려놓은 제2생명선에서 이 W는, 그리고 V자 요 반등과 W는 진짜 너무 멋졌습니다. 월봉으로 보니 아주 중요한 순간이 왔죠. SBI 인베스트먼트. 지금 월봉 오늘 18%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일단 여길 넘었네요. 제2생명선을 맞고 떨어졌다가, 그렇죠?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자 종가선상으로 월봉으로 제2생명선을 돌파를 했어요. 자, 아주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이 돌파했다가 거기서 지지 반등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W나 V자 찍어주면 다시가 아니고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순간이 오나요? 뭐, 1250원, 1300원 그 정도 순간에서요. SBI 인베스트먼트. 너무 멋지네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 제1번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은 언제 한번 올렸던가 보네. 계속 앞전에 검정색을 그리다가 지금도 제1생명선을 가파르게 타면서 가고 있죠. 물론 이제 주가는 고점 라인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빨간 구역 안에 들어갔어요. 거의 이쪽 카테고리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중대한 시점에 놓여가고 있다. 이 묵은, 쾌쾌 묵은 매물을 뚫고 올라가느냐, 올라가서 그 위에서 지지받느냐. 지지받는다면 3,000원대, 2,700원대, 800원대 지지받는다면 더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좀 무섭긴 합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JC 현 시스템 보세요. 요것은 앞전에 여러 번 동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주봉 월봉상 살짝 빨개지고 있는데요. 이거 겁낼 거 없는 것 같죠? 일단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넘었고, 이제 JC 현도 위에서 지지받는 패턴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W나 V자를 그려주고 가면 너무 좋겠죠? 거기서 반등 준다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온다.
이거 겁이 납니까 지금 여러분? 영업이익이 막 몇백 프로, 매출이 몇백 프로, 순이익이 막 100% 이상씩 늘어나는데 이렇게 갔다 여기서 내려와서 생명선 찍어주면, 아, 생명선이나 전고점 라인을 밟고 일어선다 그러면 주가에 전부 다 신기원들이 열릴 수 있는. 위지트도 오늘 뭐 네 번째 종목인데요. 상한가가 나왔나요? 재료가 있나요? 이건 아직 뭐 밑에 바짝 붙어 있고 너무 빨갛네요. 이건 좀 위험합니다. 이런 종목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섣불리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사실 가상화폐, 가상통화 관련 그 대장주급인데 물량은 이미 얘네들이 여기서 모았어요. 보세요. 주봉선 밑에 보면 어디서 물량을 모았느냐. 두 개의 생명선을 받쳐놓고 위아래로 얼마에 모았습니까? 이거 300원대의 물량을 1차 매집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애들이 저 구간에서요. 보이시죠? 저 구간에서 벌써 300원대 물량을 매집을 해놨고 또 마지막에 한번 털어갔죠. 털어간 게 이제 뭐 500원, 600원인데 지금은 그 봉이 주봉상 굉장히 빨갛죠. 막 빨간 봉들이 막 피크를 찍고 있는데 월봉으로 봐서는 이게 쭉 빼줄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오늘 상한가가 일단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명확한 거는 빨간 라인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매물을 아직 전고점 못 넘었네요. 맞을 수도 있겠고 여기서 뭐 피크를 그려주고 죽어도 할 말 없고 일단은 빨갛다. 너무 급상승이다. 너무 어떤 그 뭐랄까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좀 갑검정색으로 돌리면서 가면 좋겠는데 그런 여유가 없나요? 너무 비트코인에 지금 돈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이 주식을 핸들링하는 세력들도 이거 뭐 깜장선으로 만들고 자시고 여유가 없나요? 그러나 지켜보겠습니다. KPM테크 이거는 뭐 주가가 아주 제2생명선상에서 주봉상 이렇게 주봉상 가고 있습니다. 주도주급은 아니네요. 주연테크도 오늘 뭐 어떻게 되나요? 주가가 또한 많이 죽었죠. 이것도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한일네트워크스. 한일네트워크스는 제가 한번 찍어드렸던 종목 같은데 일단 주봉상 흐름이 너무 좋죠. 주봉상 검정선이 제1 생명선을 계속 타고 가고 있죠. 이 보세요. 여기 계속 이렇게 타고 가고 있죠. 요게 봤더니 가상화폐, 가상통화 테마주로 묶여있네요. 지금 전고점에 지금 맞고 빨개지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여기 최고점 라인에 지금 들어서고 있죠. 빨간 라인에. 그러나 흐름이 너무 좋다. 각도가. 이거 정도는 깨고 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최고점을 향해서. SGA는 뭔가요? 이것도 뭐 이런 거 왜 여기 들어가 있나요? 이렇게 아우 너무 안 좋다. 그쵸? 주식이 계속 빨간색인데 너무 바닥을 기고 있지 않습니까? 빨간 라인으로 그것도 YD 온라인 이런 건 뭔가요?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빨간 라인이다. 이거는 누군가가 질이 안 좋다. 세력들이 포스링크 마찬가지고요. 옴니텔도 상한가 나왔네요. 옴니텔은 뭐 그 예전부터 십수년 이전부터 계속 뭐 모바일 인터넷 쪽에서 들쭉날쭉하던 주식인데 이미 빨간 라인에 지금 들어섭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까지 빨간 라인이죠. 종가선 월봉 종가선상 빨간 라인에 이미 들어섰다. 그러나 우리가 주식을 사는 자리는 언제나 이런 생명선 근처다. 생명선 근처에서 주식을 사면 빨개질 때는 팔 수가 있다. 주봉으로도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제2생명선이 나오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옴니텔 검정색의 종가선으로 제2생명선을 저렇게 계속 연이어서 몇 년을 밟고 있었네요. 몇 년을. 여기 보시면 2014년 중반부터 계속 제2생명선을 이렇게 밟죠. 너무 교과서적이다. 그렇죠? 너무 좋은 구간이었고 여기서 제1생명선 반등 후에 빨간색까지 급등을 해버렸는데 그 폭은 뭐 그렇게 그닥 3,000원에서 뭐 사실 9,000원 왔으니 3배가 오르긴 했네요. 옴니텔 끼가 있었던 종목. 제2생명선은 이렇게 밟는 거 보이시죠? 주봉으로요. 꼭지점으로 연이어 계속 밟습니다. 자, 저런 거는 눈여겨봤어야 된다. 빨간색이 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미 고점 라인에 도달을 했는데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최고점까지 여기까지 가야 체면이 쓰지 않나요? 이 비트코인 열풍에 가상통화 열풍에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나
섣불리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예, 공들이 전부 빨갛기 때문에요. M게임. 예, 여기 이거는 M게임은 왜 여기 가상화폐 주식이라고 들어와 있죠? 모르겠습니다. 1원. 참 너무 죽여놨습니다. 그렇죠? 주식들을. 손오공. 마찬가지고요. 메커스는 어제 동영상에 제가 한번 찍어드린 것 같고, 이것도 가상통화 관련주로 들어와 있네요. 역시 월봉상 제1생명선, 주봉상 제2생명선을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구간은 거의 매수 구간이 확실하게 보였고, 갤럭시 아컴즈, 갤럭시 아컴즈, 갤럭시 아컴즈도 지금 보니까 빨간 라인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주봉상 제2생명선을 정확하게 찍는 장면 보이시죠, 여러분? 언제나 매수의 급소는 어딥니까? 갤럭시 아컴즈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요, 이 급등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다. 제2생명선 반등이다. W자 보이시죠? 노란원 보이시죠? 예, 저렇게 저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다. 2000원 밑에서 제2생명선 W자 반등이다. 그럼 또 빨간색까지는 올라간다니까요. 주가가 거기서 아무데서나 파시면 된다니까.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빨간 라인 내려오니까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검정 라인이 어디까지 내려오니까 반등을 주나요? 제2생명선이라니까요. 제2생명선 주봉상, 그렇죠? 거기서 반등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요런 자리가 잡아들어갈 자리. 그러나 지금 빨개지고 있습니다. 뭐 확실한 뭐가 안 보이네요. 네, 그 다음에 이트론? 아, 이런 조직은 안 좋네, 그죠? 안 보겠습니다. 이러면 디지털 옵틱 마찬가지고요. 비덴트? 야, 이건 뭐죠? 이건 뭐가 있는데요? 이거는 비덴트는 주봉상 보세요. 제2생명선을 강하게 저렇게 올라올 때는 뭐가 있다니까요? 이럴 땐 따라 붙는 거예요. 제2생명선 6천원 상에서 언제입니까? 이때가 2015년 10월이네요. 검정색으로 종가선이 계속 하락을 하다가 저렇게 생명선을 맞고 계속 하락하죠. 이제는 뭐 제가 굳이 이렇게 안 찍어드려도 되겠죠. 조금 강의를 보신 분들은, 강의라는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디서 맞고 떨어지는가가 답이 나오죠. 생명선을 계속 맞고 떨어진다니까요. 월봉상, 주봉상 제1생명선을 이렇게 맞고 떨어져요. 답이 없습니다. 거기는 맞는 자리입니다. 주가가 힘이 없으면 거기만 오면은 계속 누군가 패는 거예요. 매도를 가두면서 주가를 패는 거예요. 이거 힘없는 녀석이니까 슬쩍 턱 건들기만 하면 쭉쭉 미끄러진다니까요. 자, 그러다가 뭐가 나오냐면은 제2생명선이 나온다니까요. 저렇게요. 제2생명선이 여기 출현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서부터. 그때가 언젠가 수직선을 그거 보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제2생명선 출현한 게 2015년 9월 7일인데, 9월인데, 자, 저게 출현을 하면 그때부터는 잘 보셔야 돼요. 이미 얘네들은 그 밑에서 물량을 담았다, 그렇죠? 앞에서 여기서 담고 생명선 밑에 큰 역배를 만들어서 이미 담았습니다, 그렇죠? 배를 여기다 대놓고 생명선 밑에서 잠수함인지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유조선인지 모르겠으나 몇 척의 배를 저렇게 대놓고 댔죠? 그러고 뭐가 나와요? 제2생명선이 나온다니까요? 그건 넘는 겁니다, 저렇게. 넘을 때는 한번 들어갔어야 된다. 제2생명선을 넘어갈 때는. 그렇죠? 그 자리가 항상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만 원이네, 그렇죠? 만 원. 만 원대. 만 원대에서 주가가 빨개질 때, 3만 원, 4만 원대는 파시면 된다. 그렇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여기서부터 빨간 구간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뭐가 액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예상치 않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아요. 왜냐? 이거 보세요. 생명선이 그냥 제1생명선을, 제2생명선도 거기 있네요. 두 개를 넘었어요. 여기 가로선 때문에 안 보이는데 두 개를 이미, 요거는 잘 보셔야 되겠는데, 요건 굉장히 괜찮은 세력주에 속하겠어요. 왜냐? 이거 보세요. 생명선 밑에서 이미 배를 여러 척을 여기서 대놓고 받았죠. 물량을 여기서 받고, 이게 다 지금 물량을 받는 구간입니다. 검정 생명선으로 제2생명선 밑에서 작은 배들이지만 연속적으로 대놓고 물량을 담지 않습니까? 그러고요, 주가 종가선과 주봉상, 이 제1생명선과 제2생명선이 세 개 같이 만났어요. 이거 세 개가 같이 만나서 여기서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비덴트 용어는 종목을 잘 지켜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선 두 개와 종가선이 저렇게 같이 만나서 골든을 내는 것은 예산일이 아닙니다. 보통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고점까지 도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미 요런 라인에서 잘 추격을 하셔서 들어가신 분이라면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 못 봤어요. 한일 진공 넘어가겠습니다. 한일 진공도 보세요. 이게 왜
비트코인 관련주에 들어와 있는지 그 내막은 모르겠으나, 무슨 뭐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살자리가 어딥니까? 살자리가 언제나 제2생명선이라니까. 주봉선 요런 자리 보세요. 요런 자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월봉선 보면 거기가 제1생명선이에요. 월봉상으로는 항상 제1생명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액션을 취하기에 가장 편리한 라인은 주봉이라 그랬죠. 주봉상 제2생명선 꼭지점과 반등을 찾으시라. 요런 자리를 찾았다면 빨개질 때까지는 먹을 수 있다. SG 솔루션즈 별로, 퓨전 데이터 전부 그 비트코인 섹터니까요. 종목을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빠진 종목이 있는데, 기본 그룹 가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 비트코인 관련주로 지금 두 개가 빠졌네요. SCI 평가 정보와 우리 기술 투자가 빠졌잖아요. 아, 우리 기술 투자는 들어가 있었고, SCI 평가 정보가 사실 지금 비트코인 관련 대장주인데, 점상이 연이어서 며칠 나왔나요? 점상이 연이어서 4일인가 5일 나왔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 점상이 3, 4일 나오고, 3일 나오고, 하여튼 연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번 나왔는데, 오늘도 지금 전고점 넘으면서 상한가로 마감했거든요. 무슨 뭐, 거래소를 뭐, 세우는지. 자, 이렇게 점상으로 가는 종목 우리가 따라잡기는 어려우나, 중요한 것은 뭐, 누군가가 이쪽에서 그 테마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주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테마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주식은 좋았네요. 주봉상 보니까 계속 바닥권에서 검정색을 유지하고 있었죠. 자, 이를 내도 이런 종목이 여러 번 이를 냅니다. JYP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검정 라인으로 14, 15년 이상, 적어도 15, 16년까지도 검정 라인을 만들잖아요. 보세요. 월봉으로. 이게 좋은 주식이라니까요. 이런 주식이요. 누가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쓸어 담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쓸어 담나요? 예, 검정 라인으로 주가가 제1생명선 밑에서 배를 대놓고 받친다 그렇죠. 물량을요.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지금의 작업을 위해서 사전 물량을 포착하는 단계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주었는데 2014년 후반도에. 그리고 다시 한번 제1생명선이 나왔고 제2생명선이 여기서부터 나오죠. 제2생명선이 출현하는 구간 여기서부터 나오네 그죠. 이 2016년 7월부터 제2생명선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야, 이거 참, 거기서 꼭지점 찍는 게 보이세요, 여러분? 제1, 제2생명선이 거의 같이 있습니다. 이건 시장 지금 대표주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1, 제2생명선을,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 2017년 3월이네요. 아, 이미 비트코인이 발동이 걸리고 있을 때입니다, 사실은. 자, 그 구간에서 왜 제2생명선은 여기서부터 슬슬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왜 공교롭게도 주가가 거기를 이렇게 제1, 제2생명선이 이 교차를 하는 자리를 저렇게 꼭지점으로 딱 찍나요? 여기서 우리는 뭔가 눈치를 깠어야 된다. 이건 인위적이다. 이미 얘네들은 앞전에 물량을 얼마에 담았나 해볼까요? 요 평당가를 500원 잡겠습니다. 500원에 이미 물량을 단연간에 작업을 해서 잡아놨는데 바로 보내지 않고, 물론 이렇게 평하고 띄었지만은 생명선을요. 그리고 일정 기간 횡보를 하는 추세죠. 생명선이 올라오기를 기다립니다. 제2생명선이 출현했고 거기를 찍어서, 거기가 사실상 최저 구간이다. SCI 정보의 마지막 매수 맥점이 아니냐. 실제 그런가 볼까요? 아이고, 이런 장면을 연출을 했네요. 살짝 라인을 깨주긴 했습니다만 개미털기 마지막에. 그렇죠? 이걸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봤더니 역시 거기에는 제2생명선이 있다. 이 앞전에 이렇게 제2생명선 500원, 600원에서 마지막 물량 매집 패턴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제2생명선 부근에 오니까 이렇게 이런 구간은 지금 다 매집 구간으로 보면 돼요. 왜 주가를 이렇게 역배를 만들고 그 밑에 제2생명선을 받쳐놓느냐는 얘기예요. 받쳐놓잖아요. 이건 세력의 큰 배라니까요. 유조선이에요, 유조선. 요렇게 역삼각형 나는 구간이죠. 그리고 제2생명선까지 살짝 깼습니다. 살짝 깨주면 좋다 그랬죠. 그러고 돌리니까 이 뭐 점상으로 돌리는데 이걸 누가 잡나요? 점상으로 돌릴 때는 이미 늦었죠, 그렇죠? 그러나 이미 이 주식을 과거의 데이터를 쭉 늘어놓고 보니까 아, 끼는 있었다. 누군가 작업을 했다. 그렇죠? 누군가 물량을 이미 작업을 했다.
월봉상도 보세요. 너무 멋지죠? 제2생명선 탁. 분봉으로도 볼까요? 120분. 이런 형태네요. 분봉. 아, 여기도 뭐 제2생명선을 이렇게 반등 주고 또 살짝 깼다 가고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살짝 깨주면은요, 주도주들은 저렇게 살짝 깨주면 고마운 자리예요, 사실은. 저렇게 깜짝 라인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점상으로 막 가는 종목을 항상 이런 종목만 찾을 수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맨날 이 타이밍을 잡습니까? 다만 그 앞전에 아 끼가 있었으니까 보내는구나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그냥 뭐 예측을 할 뿐이지. JYP를 보시라니까요. JYP가 월봉으로 보면은 이거 얼마나 이거 사실 좋습니까? 왜? 2006년부터 지금 검정 라인이거든요. 지금까지. 10년, 11년을 이렇게 검정 라인으로 주가가 팍팍 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선 밑에서는 주식을 누가 자꾸 담잖아요. 보이시죠? 이런 배들이 보이시죠? 역삼각형 피라미드들이 여러 차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생명선 반등을 저렇게 밟고 동그란 구간이죠. 여러 차례 이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으나 또 보여드리는 밟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겁니다. 좋은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이. 자, 일단 동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좀 약속이 있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부품. 대우 부품도 지금 비슷한 맥락인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바닥권에서 십수년 이렇게 검정 라인을 그리고 있는 종목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검정 라인을 저렇게. 예. 얘네들이 이를 낸다고요. 얘네들이 이미 골든이 났고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명선으로 이런 주식들이 오랜 기간 물량을 저렇게 매집을 해간 이 패턴이 나오는 주식들은 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이를 낸다고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그 동영상을 끊겠습니다. 끊고 여유가 되면 또 추가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서 예,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한번 쭉 찍어봤고요.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CI 평가 정보를 조금 눈여겨보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